중심부인 허리가 고장나면 일상생활이 무척이나 불편해지죠. 척추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힘들기 때문인데요. 평상시에 내가 허리를 너무 혹사시키는 건 아닌가 점검해 보면서 오늘 준비한 허리 운동 함께 해보실까요? 첫 번째 운동은 평소 긴장된 허리의 피로를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등을 대고 누워보세요. 오른 무릎을 구부려서 허벅지가 배 앞쪽에 닿게 합니다. 양손을 깍지 껴서 발목을 잡으시고요. 발끝은 하늘 쪽을 향하게 당깁니다. 숨을 마시면서 상체를 드시되 머리에서 등까지 45도 정도를 유지하세요. 날개죽지골이 바닥에서 떨어지는 정도를 유지합니다. 내쉬면서 내려오세요. 누워계신 상태에서 숨을 그대로 마십니다. 하복부가 빵빵해지면 그때 상체를 들어보세요. 복부에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허리를 보호하면서 긴장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내쉬면서 최대한 당기시고요. 항문괄약근, 복부, 턱을 당깁니다. 마시면서 한 번에 긴장을 풉니다. 툭 풀어놓습니다. 방향을 바꿉니다. 깍지 끼워서 발목을 잡으시고요. 발끝은 하늘을 향하게 합니다. 숨을 마시면서 상체를 드세요. 허벅지가 배 앞쪽에 오게 합니다. 턱은 당겨서 시선은 발끝을 바라봅니다. 내쉬면서 내려오세요. 누워계신 상태에서 숨을 깊게 마십니다. 그대로 숨을 멈추시고 상체를 듭니다. 턱을 당겨서 목 뒤가 긴장되지 않게 하시고요. 등 쪽에 긴장된 부위가 풀릴 수 있도록 상체는 최대한 당겨서 들어줍니다. 내쉬면서 최대한 더더더 당겼다가 마시면서 한 번에 툭 풀어서 척추 마디마디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자, 그리고 양 무릎을 다시 구부려 보세요. 발목을 잡으시고 마시면서 상체를 들어서 몸 뒤쪽을 자극합니다. 일어나시고요. 내쉬면서 등 뒤쪽, 마시면서 올라오세요. 한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반복하시고 그대로 자리에 앉으시면 허리를 이완시킬 수 있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척추 마디마디를 풀어주며 허리의 피로를 풀어주는 체조입니다. 다리는 골반폭 정도를 유지하시고요. 엄지발끝을 안쪽으로 모으세요. 머리와 골반이 세로 일직선이 되게 하세요. 시선은 한 지점을 고정되게 바라봅니다. 엄지손으로 늦골부에 온폭 들어간 데를 꽉 눌러보세요.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를 앞뒤로 크게 움직입니다. 엄지손은 복부를 잘 자극하면서 오장육부의 기혈순환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꾹꾹 눌러보세요. 허리의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동작입니다. 천천히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필요하신 만큼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리병은 환자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의 결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가 아니더라도 척추 내 디스크가 숨 쉴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몸을 흔들어주거나 허리를 지지하고 있는 근육의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허리 피로를 풀어주는 첫 번째 동작. 똑바로 누워 오른쪽 무릎을 굽혀 가슴 쪽으로 당긴 후 양손으로 발목을 감싸줍니다. 이때 발끝을 세워 무릎 뒤쪽이 당겨지게 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견갑골이 바닥에서 들릴 정도로 상체를 세우고 허벅지는 배에 붙여줍니다. 숨을 내쉬면서 상체를 내리고요. 다시 숨을 들이마시면서 상체를 듭니다. 그리고 다시 내릴 때는 숨을 내쉬면서 온몸의 긴장을 풀고 상체와 다리를 툭 놓습니다. 하복부에 가스가 차거나 노폐물이 쌓이면 허리 통증이 생기는데요. 이 동작을 자주 해주면 대장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해서 경직된 허리가 이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다리를 잡고 온몸을 굴려주면서 마무리해줍니다. 긴장된 허리 피로를 풀어주는 두 번째 동작. 다리는 골반폭으로 벌리고 엄지발가락을 안쪽으로 모아 섭니다. 엄지손가락으로 갈비뼈에 움푹 들어간 곳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양 팔꿈치를 휘두르는 느낌으로 허리를 돌려주는데요. 이때 엄지손가락으로 몸통을 자극하며 돌려주세요. 손을 위아래로 오르내리며 허리를 좌우로 계속 돌려 자극해줍니다. 열이 날 정도로 반복하시면 척추와 연결되어 있는 장의 긴장이 해소되어 허리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